어제 스픽스 역전의 용사에서 강혜경 씨, 그러니까 미래항공연구소에서도 그리고 김영선 의원실에서도 회계 책임자로 있었던 네, 비서관, 보좌관 네, 명태균 씨의 측근이었기도 하고 김영선 의원의 측근이었기도 한 이번 사건의 뉴스토마토의 제보자였던 강혜경 씨가 얼굴을 드러내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최초로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인터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어젯밤에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이야? 어떤 의미야? 이렇게 이제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해석을 해드리고 이게 전국에 미칠 파장도 좀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걸까요? 우리 정리왕 또 김연아 평론가 좀 한마디 해주시면. 예. 정리왕이요? 일단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예. 매일같이 사실은 이 사안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다른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끼워서 퍼즐 맞추기처럼 좀 이렇게 추정을 섞어서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 이제 강 우리는 이 씨라고도 부르고 이제 강모 씨라고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강혜경 씨가 자신은 어쨌든 겪은 일이지 않습니까? 겪은 일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증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하던 시기에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당시에 미래항공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매일매일 해가지고 그것을 전달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부에게. 대통령 그렇죠? 선거 때. 그렇죠. 예. 전달을 했다. 요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명태균 씨도 인정을 한 바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요 전달을 했는데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렇지. 그 비용을 안 줬다. 명태균 씨 측에. 이 윤석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혜를 입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용을 지출을 안 했다.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렇죠. 받은 적이 없어. 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것도 아마 이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의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어쨌든 미수금이 있는 건데 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것을 받으려고 했다. 그렇죠. 받으려고 해서 이걸 받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게 결국 돈을 받지는 못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한 녹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네. 얼개만 한번 쭉 말씀 한번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게만. 오케이. 얼개를 네.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렇죠.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김영선 전 의원을 네. 대신 그 당시 2022년 보궐선거에 네. 공천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 공천을 해준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그래도 비용은 어쨌든 뽑아내야 되니까 세비 반 땅으로 이것을 메꾼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쭉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비 반땅 플러스 그다음에 그걸로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 또 대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억 6천이라고 지금 강혜경 씨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3억 6천이 전부 다 명태균 씨 개인 돈으로 한 건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게 일부 뭐 대구에 있는 시의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좀 명태균 씨가 또 네. 다른 또 이 시도를 하면서 지방선거 출마한 다른 후보들한테 또 돈을 받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전에도 사실은 일부 언론에 명태균 씨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받는 게 보도되면서 일부 보도가 됐는데 디테일하게 보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다라는 게 우리 또 스픽스 대표님과 이 강혜경 씨 간의 대화에서 예.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예. 이런 의혹들도 표현이 그러니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돕고 싶었어. 근데 이런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 돈이 드니까 자기 돈도 조금 태웠을 것이고 주변에 윤석열 후보를 돕고 싶어하는 대구 지역의 유지들이랄지 시의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돈을 좀 태웠어. 그래서 26번이나 여론조사를 했어. 그게 3억 6천만 원이 들었어. 근데 3억 6천만 원은 그거는 비용 정산인 거고 사실은 속으로는 10억, 20억도 받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나 3억 6천을 가지고 아크로비스타로 간 거지. 아크로비스타를 가서 이거 받아야 되는데 돈을 결국 못 받은 거예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나중에 재보궐선거를 할 때 2022년에 김영선의 공천으로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쓰리 쿠션으로 돈을 받았네. 그리고 나중에 반띵을 했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 터뜨려 볼까.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 그 정치자금법이랄지 공직선거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될 수가 충분히 있는 소지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 공천으로 오고 공천이 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에 그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을 꽂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을 꽂은 사람도 사실은 대통령이나 김건희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김건희는 여론조사를 애초 도움을 받고 김영선을 꽂은 걸로 되는 거잖아요. 명태균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이게 모든 게 사실이면, 이 모든 점선이 다 사실이면 얼마나 많은 법 위반이 되는지는 가늠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위반하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주지 않고 저희 공천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들을 행사하게 만들어서 쌤쌤을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쌤쌤이 안 됐어. 아니야,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명태균의 계산으로는 쌤쌤이 안 된 거야, 이게. 예, 근데 또 그. 쌤쌤 참 정감어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녹취에 의하면 금일봉을 또 받아왔던 얘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액수 3억 한 7천 정도 되는 돈을 받지 못했고 그냥 조용히 내려왔고 나중에 김영선에 대한 전략 공천으로 이 대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그 대가를 갖다가 전략 공천으로 받은 사람은 김영선이니까 그 김영선을 통해서 또 뭐 자기 월급 반대가 한 거죠. 그렇죠. 돈을 받은 거고. 대체부터 그걸로도 소화가 안 되는 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그렇죠. 점선으로는. 아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니까 강혜경 씨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본인도 돈을 일부 좀 넣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2억 얼마 정도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 이건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확인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수사에 들어가면 수사를 할까 걱정인 거죠. 맞아요.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안 하고 뭉개고 넘어가고 명태균 씨의 잘못으로 뒤엎을 가능성이 되게 높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는 진짜 또다시 우리가 맨날 뭐 공허한 얘기입니다만 특검이 아니면 믿을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률 문제를 한 줄로 정리를 하면 결국에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3억 6천만 원어치를 하고 나중에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에 공천을 줬다. 한 줄로 그렇지. 정리하자면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선거법상 기부를 받은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비용을 공짜로 한 셈이 됐기 때문에 근데 모든 선거법상의 돈을 받을 때는 다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받고 또 그것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3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셈이 돼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리고 거죠? 뒷부분에서 공천에 관여한 것은 본인의 3억 6천만 원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서 공천에 관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이건 또 공무원 공직선거법이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또 되는 것이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